반갑습니다. 테크네션즈 박경호입니다. 오늘도 울릉도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갯바위는 울릉도 노인바위라는 포인트입니다. 바위 형태가 아주 좀 독특하고 고기가 상당히 개체수가 많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여기서 긴꼬리뱅에도 한 47을 잡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울릉도 뱅에도 낚시를 함께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채비는요, 로드는 1.25대, 그리고 닐은 3000번, 원줄은 합사 66호입니다. 66호고, 갯바위 전용 합사입니다. 그리고 합사하고 연결된 나일론 원줄, 쇼크리더 2m를 줬고요. 거기다가 카본 목줄 1.5를 10m 감았습니다. 그리고 찌는 03번 부력을 가진 찌입니다. 거의 장길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채비를 했고요. 조수께 고무가 있고 G5 뽕돌 하나 물렸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백이돈 바늘 4호.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12시 정도에 지금 포인트에 진입했는데, 밑밥을 쳐보니까 자리돔하고 부시리가, 대형 부시리가 지금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저 부시리가 있으면 뱅에돔이 잘 안 나오는데, 부시리가 가주길 바라면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어느 수심층에서 무는지부터 확인을 해서 집중 공략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릿수가 나와줄는지 시작해 볼게요. 와, 부시리가 너무 많네. 와, 이거 채비 물어지기면 큰일 나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씨알입니다. 뱅이 뜸이 아예 안 보인다. 야, 이 낚시 못하겠는데. 허허, 참 골치 아프네. 하하, 이 부실이야. 부실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깨 왔다. 에이구, 야야. 야야야야, 어디 가노? 우와, 이건 아니다. 터자 보이겠다. 터자야 돼. 됐어. 와, 부시리가 가당 차는 게 무거워가지고 일부러 낚싯대를 쭉 펴서 터졌습니다. 찌떨어졌다. 아, 팔이야. 잠깐만, 이걸 어찌해야 되지? 수풀을 바꿔야 되나? 자, 뱅이가 보인다. 곧 물었다. 아, 으이. 제가 찍어줘야 된다. 와, 죽겠다. 에이씨. 미치겠네.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메다급 되는 부시리가 열몇 마리가 지금 밑에 설치는데, 채비를 두 번 물어서 두 번 다 터졌습니다. 아, 아까운 찌만 지금 두 개 떨쳐먹고, 부시리 때문에 뱅에돔들이 살짝 부상했다가 또 숨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부시리가 밑밥 치면은 어김없이 달려드니까 낚시하기 힘드네요. 언제쯤 가줄지. 왔습니다. 아, 씨알이 괜찮네요. 이야, 힘을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어우, 씨알 좋네.
자. 한 35 정도 되는 일반 뱅입니다. 힘을 되게 쓰네요. 이 상층에서 많이 떠서 물었습니다. 노인바에서 나온 뱅에도 한 35급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 요거는 긴 꼬리 30점 넘습니다. 두 마리째입니다. 무실성어 싹 잡아들고 뱅에돔이 지금 수면 약간 상층에서 입질합니다. 자리돔과 함께. 자리돔은 철저하게 밑밥으로 피해야 되죠. 지금 멀리, 너무 멀리 치면 또 부시리가 덤빌까 싶어서 지금 가까이 치고 있는데 지금도 부시리가 지금 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시리가 붙게 되면 자리돔은 벽쪽에서 잘 못 나가는데 그 대신 부시리가 덤벼드니까 어려운 낚시가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 밑밥 분리를 하려면 자리돔은 철저하게 발 앞에만 주면은 밑밥 분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오! 와. 아, 씨, 미치겠다. 와, 오늘 왜 일로? 에이, 참네. 아, 이 원줄 바꿔볼까? 찌를 몇 개째 먹는 거야? 미치겠네. 와, 이거 부실 또 왔다. 30쪽 넘어가는 뱅에도. 자, 좋습니다. 예, 장소가 이쪽 노인바위는 촬영하기가 조금 한 방향만 저 왼쪽 얼굴만 고정으로 아마 보여질 겁니다. 다양한 각도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예, 포인트 에큰상 그게 안 되네요.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뱅에돔이 수심 한 5m 정도에서 부시리를 피해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 밑에 우스운 풍경은 밑밥을 치면은 부시리가 그 밑밥을 딱 지키고 자리돔하고 뱅에돔하고 다 막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접근하면 막 부시리가 쫓아내는 그런 현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뱅에돔 개체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부시리가 쫓아내는 게 힘이 겨우 보입니다. 그래서 뱅에돔 개체수가 많으니까 쪽수로 부실이 이겨내고 밑밥을 받아먹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웃기네. 지금 부실이도 없지 않아 있고, 뱅에돔도 지금 한 4m, 5m 꺼내서 지금 히끗히끗 보이는데,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부실이 아주 밉습니다. 부실이 뭐 없으면 댕이돈 세상인 같은데. 제가 지금 채비를 던지고 밑밥을 딱 치면 부실이 한 마리가 딱 와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돔이 딱 오면 확 몰아내고 확 몰아내고 댕이돔 오면 확 몰아내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 웃기다. 아, 지난 대회 때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서 지금 그 아쉬운 마음을 지금 손맛이나 손맛으로 달래고 있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뭐 첫 라운드 때는 뭐 고기 잡아서 1승을 하고 두 번째 라운드에 고기가 안 나왔지만 선취로 또 승을 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아 32강에 못 올라간 게, 물론 뭐 그 올라간 선수가 저보다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예. 근데 아쉬움을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패가 있거나 이러면 뭐 그런 마음도 없을 텐데, 패도 없고 다른 32강에 진출하신 분들 또 고기가 안 나온 상황이면 승점 뭐 4점 뭐 1승 1무 뭐 아니면 1승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승점을 5점이나 부여받고 못 올라가는 게 좀 아쉬움이 크네요. 그런 토너먼트 대회가 좀 그런 묘미가 있죠. 그것 때문에 토너먼트 경기를 즐기는 거고, 또 결과에 깨끗하게 승부하고, 예. 그게 우리 낚시인데, 경기하는 낚시의 매너죠. 제가 끝까지 32강, 16강, 8강, 결승까지 다 올라가서 그 단계를 다 보여드리면, 아, 참 좋을 텐데.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끝까지 가는 모습을 딱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중간에 예, 탈락해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다음 해가 있으니까 또 다음에 또 와서 또 도전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힘드네요. 그 아쉬운 점을 지금 이 좋은 포인트에서 댕이돔 손맛으로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힐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좀 더워서, 와, 뒤통수가 뭐 뜨끈뜨끈한 게, 출소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예, 조금만 하다가, 예, 철수 시간까지 하다가 이제 청소하고 철수 준비해야 되겠죠. 해만 좀 넘어가면, 응달이 지면 시원할 텐데, 저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아마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뜨겁다, 뜨거워. 어? 왜 안 먹지? 이것들 봐라. 아예 안 먹네. 크릴이 질기나. 얘들이 왜 잘 안 먹지? 배가 불렀나? 낚시가 낚시를 해야 될 때 미끼는 크릴을 될 수 있으면 아이스박스를 가져가서 나중에 쓸 미끼는 아이스박스에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익어버리거든요. 거의 보일 크릴처럼 햇빛에 익어버리면, 더운 온도에 익어버리면 단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댕이돔들이 미끼를 물었다 뱉어 버리거든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랑말랑한 미끼가 들어가면 확 가져갈 텐데, 지금 미끼가 부드럽지가 못하다 보니까 입질이 얕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자, 요거도 긴 꼬리. 25는 돼 보이는데 방생하겠습니다. 아, 저 25 뱅에데오돔이 그렇게 제가 경기를 할 때 간절히 원했던 그 한 마리였는데. 아, 떨어졌네요. 정우영 이겼으면 나갔습니다. 아, 3회전 못 간다. 지금은 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뱅에돔이 돼버렸습니다. 아, 경기할 때 좀 무르지지. 그 한 마리를 못 잡아서 탈락을 했는데.
이야, 긴꼬리 한 40 넘는 거 보이는데. 왔다. 와. 아, 날아갔다. 와, 상당히 큰데. 바꿔야 되겠다, 이거. 목줄 박아야 된다. 우와, 억수로 크다. 긴 꼬리 바늘도 써야 되고. 목줄 2호로 바꿔볼까? 우와, 진짜 크네. 좀 전에 긴 꼬리뱅이도 큰 놈을 입질을 받았는데, 우악 할 순간에 목줄이, 목줄 제가 뱅이도 좀 작다 싶어서, 뱅이가 좀 위에 상층에 많이 뜨고 얕게 입질하는 것 같아서 목줄을 1.25 썼거든요. 우악하더만 1.25가 그냥 빵 날아가네요. 그래서 지금 목줄 1.75를 올리고 바늘도 지금 긴꼬리뱅이 돔 바늘로 바꿨습니다. 아까 얼핏 긴꼬리뱅이 돔이 사이즈가 한 4자 넘는 게 위에 보였거든요. 아마 그런 놈들이 입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질을 다시 할까 싶어서 채비를 좀, 긴꼬리 베개돔 채비를 해놨거든요. 물어줄지 보겠습니다. 4자 긴꼬리 한 마리 잡아야 될 텐데. 와, 근데 너무 뜨거워요. 지금 갯바위 다니시려면 아이스박스 필수입니다. 저는 지금 원종 온다고 짐 줄인다고 아이스박스를 안 가져왔거든요. 바람 한 점 없네. 바람 좀 불어주지. 와, 이거 뒤통수 뜨거워 안 되겠다. 왔습니다. 자, 씨알이 한해 맺힌 25. 한해 맺힌 25.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임마. 이 울릉도 노인바위 같은 경우는 제가 올 때마다, 내릴 때마다 마리수를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테크닉 없이 잡어 분리만 잘해준다면 얘들이 먹성 좋을 때는 상층에서도 물고, 아니면 조류가 잘 흘러가면 또 조류 타고 또 놀면서 먹고 그래 하기 때문에, 여기가 왼쪽에 보면 여밭이 산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환경이 좋은가 봐요. 고기를 그렇게 잡아냈는데도 이렇게 개체수가 채워지고 채워지고 하는 거 보면 좋은 집이 있는가 봅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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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왔다 그러면 불 속 들어가네. 이리 와. 아, 이야, 너놈은 사이쯤 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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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씨알 좋은데? 우와. 씨알. 우와. 아, 긴 꼬리네. 아, 힘을 되게 쓰더라. 40 조금 안 돼 보입니다. 이쁘죠? 좋습니다. 우와, 해넘어 갔다. 우와, 천국이다. 아, 찌를 몇 개 먹은 거야? 엔딩 합시다. 네, 노인바위에서 낚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와, 햇빛 있는 동안은 진짜 더웠습니다. 뒤통수가 막 뜨거울 정도로 더웠는데, 해가 싹 넘어가니까 고기가 이제 철수 시간이 돼서 그런지 고기가 딱 입질 딱 끊어졌습니다.
이곳 울릉도 낚시가 병해동 낚시로서는 좀 매력이 있습니다. 긴꼬리 자원도 풍부하고 제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병해동 낚시 막 떠서 야근 입질하는 것보다 조류에 태워서 장길 낚시에 원주를 툭툭 가져가는 그런 정통적인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그런 그 병해동 입질 패턴이죠. 그런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울릉도죠. 물론 뭐 내만권의 원덕권도 다 그렇지만 이곳 울릉도는 일단 물색이 보시면 거의 크로시아 난로가 맞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뭇뒤뒤합니다. 물색이 그러면서 바닥이 정말 밑에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15m까지는 바닥이 보입니다. 그래서 병해동 뭐 노는 상황도 다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이 안 가는 데는 이래서 다 마치고요. 뭐 마리수는 꽤 나왔는데 작은 거는 다 방생하고 몇 마리 먹을 것만 챙겼습니다. 김꼬리가 한 4자 약 몸빛이지만 잡았고 뭐 나름 만족한 낚시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포인트 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싱 TV.